좋아요 눌러주세요. 자, 오늘도 여러분들한테 유용한 기능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방송을 켰습니다. 특히나 차량 운전하시는 분들 있죠? 그리고 주차 딱지 끊겨보신 분들. 와, 짜증 엄청납니다, 솔직히. 그리고 내가 불법 주차를 하려고 한게 아니야. 잠깐 상가에 뭐 사러 들어갔어. 근데 여기가 단속되는 구간인지 모르고 주차했다가 단속되시는 분들이 제일 많아요. 저도 그렇게 해서 단속된 경우 되게 많아요. 그리고 특히나 시장이나 뭐 일방 통행로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경과하지 않아도 바로 촬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의 단속되는 분들 많고, 특히나 요새는 차량이 이렇게 돌아요. 알죠? 뱅뱅 돌면서 불법 주차하는 거 촬영한단 말이에요. 그쵸. 근데 모르고 있다가 촬영되는 경우가 많은데, 요런 것들을 좀 사전에 알람을 해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요거 지자체별로 예전에 시행을 했었어요. 저희도 예전에 그 구미에서 직장 다닐 때, 문자 왔죠? 예, 등록해놓으면 이 차량이 그 근처에 가잖아요. 그러면 제 차량이 있는 걸 처음에 계도 촬영을 해요. 가 촬영. 한번 한 다음에 두 번째 촬영할 때 발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첫 번째 촬영했을 때 알람을 보내줘요. 너한 바퀴 더돌 때까지 여기 있으면 주차 딱지 날린다, 내가. 이러면서 알람이 뛰는 거야. 그럼 어떻게, 밥 먹지 말고 잽싸게 내갖고 딴 데로 옮겨놔요. 그쵸. 옛날에 많이 그랬어요. 근데 맞아요. 그게 이제 지역마다 다 다르게 운영을 했는데, 이게 통합된 시스템이 나왔습니다. 지금 보시면 어플로 다운받으시면 돼요. 휴대폰으로. 혹시나 우리 형님님들 못하시면 자녀분들이나 친구분들 이렇게 부탁하시면 됩니다. 스토어에서 앱스토어나 구글스토어에서 휘슬이라는 어플이 있어요. 모양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마크가. 다른 것도 이상한 거 다운받으시면 안 돼요. 너 이씨 아이씨 달그당네 니네 그러시면 안 됩니다. 화면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휘슬. 요걸 설치하시면 되는데, 기존에 요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자체별로 따로 시행을 했어요. 근데 요거는 요거 하나만 깔면 전국에 주차 단속 알람을 진행하는 모든 지자체에 자동으로 등록이 됩니다. 그래서 한 번만 까시면 돼요. 그리고 요게 혹시나 단속이 되면 위반 내역이나 미담 내역까지 이 안에서 또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단속이 안 됐는지, 어씨, 나 단속 됐나 안 됐나? 불안하잖아요. 확인해 보면 돼요. 바로 나옵니다. 그리고 요게 또 차량 번호만 입력하면 가끔 불법 주정차나 라이트 켜놓고 전화번호 안 남기신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죠? 그런 분들한테 메시지 송출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대신에 서로 어플이 깔려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상호 메시지 주고받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방송을 보신 분들은 요 휘슬 어플 까신 다음에 휴대폰에 꼭 등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요거 깔아놓고 한 번만 주차 딱지 안 끊겨도 본점 뽑는 겁니다. 오늘 이 방송 보고 돈 버신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돈 되고 실생활에 도움이 되고 직접적으로 나한테 이익이 될수 있는 이런 좋은 정보들 많이 캐치해서 여러분들한테 빠르게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달그닥 TV를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시면 이렇게 여러분들의 돈을 조금이라도 아껴드릴 수 있는 유용한 정보를 전달해드릴 테니까요. 달그닥 TV 구독과 좋아요 꼭 네, 눌러주세요. 요즘 같은 때이 난방비 올라서 난리잖아요. 이럴 때 단돈 만 원이라도, 2만 원이라도 주차 딱지 한번 끊기면 보통 4만 원, 5만 원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꼭 아껴서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